something. 2500점, 2600점대 하나 이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이분도 했던 분인가? 아나 이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영상 처음 보는데 나? 녹화 상당히 좋아. 반피해? 일단 한번 봅시다. 좀 더 앞으로 붙죠. 야 뭐야?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나이스. 라인 힘 주고 있어요, 라인 힘 주고 있어요, 라인 님. 소저 봐주세요, 소저 3층 프리디. 하나 힐 주는 거는 근데 풀핀 아군한테 굳이 이렇게 힐을 계속 사줄 필요는 없는데 장전해야죠. 이런 남는 시간에 장전을 해야죠. 이거 수류탄 던질 필요 없는데 던지셨고. 뒤쪽에 라인이랑 디바, 디바 로봇컬. 성원하게 피, 성원하게 피. 필터 쓸 필요 없어요. 쓰면 안 돼. 아 지금은 괜찮지. 지금 좋았어. 나이스 힐베. 아군한테는 금방 쓰면 안 됐지. 뒤쪽에 하나. 잘 썼어요 이번 거. 뭐야 여기 하나 있어. 뒤에 하나 있어요. 저 힐 가능? 하나님 뒤에. 오케이 좋아요. 일단 무난무난하게 힐 주시고. 뭐야? 디바 빠지죠. 하나님 저한테 공주셔도 돼요. 일단 디바 로봇부터 부시고. 솔저가 오더를 잘해주는데. 목표 조심해야지.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솔저한테. 솔저한테 뽕 안 좋은데 솔저가 알아서 다 하는데.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아니 없어. 소재님 바뀌었어. 소재님 바뀌었어. 빠져야 돼. 다 죽였는데. 네 소재님 바뀌었어 우리도. 우리 솔저 엄청 잘했는데. 저 메르시 부활도 빠졌어요. 솔저 자리도 좋은데다가 뽕겐지 그냥 갈아버렸는데. 솔저 공신 것도 갈아버리고. 아 디바가 솔저 물어가지고 소재한테 붙었더니 솔저한테 뽕도 안 줬는데. 공 생긴다면 소재만 듣겠다. 3층에 솔저 나이스. 아 이거 반사 쓰고 있는데 왜 쓰셨어? 3층에 솔저 나이스. 봐봐 이거 순면침 올리기 전에 이게 좀 아쉽네. 3층에 솔저 한 소재만 듣겠다. 3층에 솔저 나이스. 아 그거 나이스. 한 뭐 죽지는 않겠는데 다른 3층에 솔저 볼게요. 팀원이 케어 엄청 잘하소. 나와요 밖으로. 겐지 반사가 빠지기 전까지는 수면침을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 저기만 날라와. 아예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반사 빠지기 전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겐지 궁 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솔저 있는 데서 멈춰. 나이스. 뭐야 우리 호구 왜 이렇게 잘해. 라인님 따라서. 아하 아 버스 타네. 라인님 버그 합니다 그냥. 라인님은 라인 제일 중요해. 라인 있어야 돼 무조건. 저 개피 솔저 개피. 라인 좀만 뒤로. 라인 좀만 뒤로. 아. 힐 안 들어가. 라인님 좀 뒤로. 라인 뒤로 힐 안 들어가 님. 너무 오 라인 억울해. 잘 끌었는데 그래도.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 주는데. 억울해 왕이다. 빨리 오세요. 저희 차장만 뒤로 빠질게요. 아나가 지금 딱히 하는 게 없는데도 그냥 아구리 너무 잘 민다. 지금 아나가 해주는 게 거의 1도 없다시피 하는데 그냥 아군이 알아서 다 밀거든요. 예, 뽕 쏠져 갈게요. 저 공 고요하여. 아 이런 뒤에 목표 위에 목표 위에. 나이스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리퍼 메르시 하나만 끊자. 와 리퍼 공 잘 들어간 거 아닌가? 뽕을 왜 안 쓰시지? 많이 잘랐어. 로드우가 백도어 좀 와. 아, 오케이. 포지셔닝 자체가 여서 차라리 여기서 2층 올라가는 판단을 하셨는 게 좋을 것 같고. 리퍼 메르시 하나만 끊자. 와 리퍼 공 잘 들어간 거 아닌가? 그 이 상태에서 그 리퍼한테 공 주는 게 좋았을 건데 여기 이 상태에서 봤죠. 리퍼 공 쓰는 거 들었고 거 리퍼한테 뽕 주고 리퍼 케어 해주면서
많이 잘랐어. 빠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여서도 왜 앞으로 가셨어? 여서 수면층 쓴 다음에 생체 수류탄 자기한테 쓰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도 누가 백도어 좀. 리퍼 백도어 뒤에 있잖아요. 리퍼 뒤에 있잖아요. 그럼 리퍼 뒤쪽에 있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75짜리 헬기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최대한 해봐요. 로드고 백도어 중 최대한 그냥 어그로 끌어봐요. 로드가 밀고 있으니까 다컷 솔저가 다 하는데? 진짜 아니, 솔저가 다 하는데요 이 팀? 솔저 왜 이렇게 잘해? 못 들어간지 한참이야 우리. 굿. 솔저 오도도 잘하고 플레이도 왜 이렇게 좋아? 솔저 컷 로드님 좀만 뒤로. 이쪽 솔저가 이 티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5단에 가는 솔저 유저는 잘 없는데. 아 뭐야 옥솔저 가자 이번에. 파이팅. 저 3층 올라갑니다. 메르시 그 조금 빠져줘 라인님. 쿵 아껴야 되니까 지금. 메르시카 우리 메르시 쿵 무조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싸우세요. 끝까지 한번 싸워서 여서 뽕 그냥 무조건 한번 싸우세요. 애들 오면 애들 약간 빠졌다가 뽕 바로 그냥 주면 돼. 뽕 주면 돼. 주면 돼 해서. 지금 뽕. 여기 보시면 솔저 있죠? 솔저 있죠? 상대 솔저. 상대 솔저 여기 있고 상대 솔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파악됐어요? 봤죠? 솔저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 봤어요? 디바 궁 날아온 거 때문에 일단은 피했죠? 그러면 상대 솔저가 2층에 올라왔고 우리 팀 솔저가 2층에 있는 상태면 거기다 솔저가 애들 오면 아나님 궁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 솔저 있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 뽕을 바로 줘야죠. 아무리 끝까지 싸우세요. 나 공들어. 도망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도망치지 말아요. 아무리 오케이. 그럼 메르시가 살려줄 거야. 메르시 살려줄 거야. 안돼 거리가 안돼 한 명. 안돼? 아, 일단 살려준다. 오케이. 저희 솔저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아나님 좀만 기다리던가 쓰던가. 저 루시우 나왔다. 로드님 좀만 뒤로. 로드님 좀만 뒤로. 로드님 좀만 뒷라인 잡아요. 그럼 라인 유지하면 버틸 수 있어요. 공을 왜 안 주셔? 오케이. 메르시 공 거의 다 차가요. 공을 왜 안 주시지? 이번에 뽕 솔저로. 지금 솔저가 우리 팀 솔저가 뽕 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뽕을 한 번도 안 주시네. 어, 미는 게 신기한데. 솔저 너무 잘해. 그냥 뽕 주면 돼. 지금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돼. 주면 돼요. 그래. 주면 돼, 그냥. 솔저가 솔저가 다 해주고 있어. 싸워 그냥 싸워. 맞지래. 여기 생체 줄다. 맞지래. 약간 빠졌다가 원래 라인 케어. 우리가 사들고 거의 다 빠졌어요. 맞지라면 이깁니다. 아니 할 수 있나? 수리탕도 그냥 계속 막 쓰시고 궁을 너무 안 쓰신다. 우위니까 싸워요. 싸워요.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예요. 걱정. 아 하면 뒤에 목표. 뒤에 목표. 이제 수적 우위입니다. 싸워요 끝까지. 아하 솔저 뒤에 화면 뒤에 수면. 아 수면침 필요 없는데 수류탄 먼저 던지는 게 제일 깔끔한데. 우리 라인도 있는 여 상태면 우리 라인도 같이 있는 상태라서 수류탄 먼저 던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수면침을 먼저 날리셨어. 이거 화물 우선 화물만 화물 붙으면 화물 힐 들어가니까 화물 힐 붙으면 싸워요 조금이라도. 나이스! 이 정도면 오는 거만 잡으면 되지. 두 다섯 명 끝났어. 밀면 돼. 이거는 팀을 너무 좋은 팀 만났다. 이건 팀이 나이스. 너무 좋다. 제일 반응, 제일 반응, 제일 반응. 이 판은 지금 공격되는 아나님 없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아나가 힐을 줘서 우리 팀을 생존시켜 준 경우도 없었고 뽕을 제대로 준 것 금방 전에 마지막 한 번 빼고 나머지 수면칩으로 뭐 잘 재운 것도 아니고 아까 수리탄 한 번 여기 제일 첫 번 주고관에 공격할 때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수리탄? 여기 수리탄 이거 한 번 빼고 수리탄도 잘 쓴 거 없었고 그냥 아나니 없는 거하고 다름없는 수준으로 5대 수준으로 거의 게임 했는데 이거는 미룬 거거든요? 맞지라면 이쳐봐요. 싸워요. 끝났는데 팀이 너무 잘한다. 리퍼 빼고 매일 되죠. 아니 피드백 해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해드려야지. 사이로 딱 넣어. 오케이.
잘한 거 없는데 아 잘하셨습니다 고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잖아요. 일단 생체 소리탄을 너무 그냥 막 던지시고 파르시네. 궁을 금방 첫 공격 때 너무 아꼈어요. 이거 파르시니까 뒤쪽으로 빠져서 좀 더 빠르게 밀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 우리 솔즈 하나야 원딜은. 어 그리고 여기 너무 넓어. 파라 너무 유리해 넓어서. 좀 좁은 데로 가자. 메카 컷. 다 죽여. 어, 파라 이거 파라 보세요. 이거 힐 금은 받으셨나? 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메르시가 힐도 메르시가 엄청 힐을 잘해주는데. 오른쪽. 라인님 너무 앞으로 가버리면은 힐러들이 앞에 따라가서 뒤에 딜러가 죽어요. 조금만 뒤로. 아나님 힐 금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와 파르시 개쓰다. 어 뒤쪽으로 파라. 이거 약간 빠져야 돼. 이거 이거 우리 솔저 죽은 거 확인됐기 때문에. 아 이거 메크리 오른쪽 가랑 메크리한테 스매치 날렸어요, 저? 아 파르시 개쓰다. 보세요. 보이시죠? 파란다. 보세요. 뒤쪽으로 파라. 우리 여상 잘 보세요. 금방 여기 상대 하나 있는 상태, 상대 디바 그리고 상대 메크리 있죠. 우리 팀은 전부 다 여기 있고 우리 솔저 죽은 상태예요. 5대 6 상태에서 나머지 세 명이 화물을 밀고 있고 아나는 혼자 동절어져 있는 상태예요. 메크리 가는 거 확인됐죠? 메크리 확실하게 일로 가는 거 확인됐죠? 지금 아나를 보았으면 아나 뒤지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갔어요. 가면 메크리 재워야죠. 근데 디바를 재우려고 시도를 하셨어. 바로 오른쪽에 메크리가 붙어있는데 판단 굉장히 잘못됐죠? 이거는 메크리 재우고 그냥 메크리한테 수리탄 던졌으면 메크리 죽었을 텐데. 하마 아하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자. 어 이거 그 아나콩 메파 오케이 좀 이따 아 죽었네. 아나가 다이 약간 뒤로 빼죠. 전체적으로 뒤로 빼죠. 너무 앞에 있지 말고. 이거 할만한데 비비 다 죽였어. 하나 뒤에서 와 솔저 혼자서 다 해 게임. 하나가 뒤에서 올 거예요. 보세요 뒤에서. 솔저 궁 썼죠 지금. 포 하나 잡고 지금 파라 상대 파라한테 다 주고 나가는 해봐. 상황인데 파라 포화 빠졌고 솔저 궁으로 지금 다 죽였어 지금 다 때려잡고 있어요. 우리 좀만 뒤로 빼자 전식으로. 예 파르시만 남았어요. 진짜 솔저가 한 3인분은 하고 있다 이 팀 솔저. 상대 솔저 마스터급은 되는 것 같은데 못해도. 궁 쓰고 주시지 그냥. 솔저 혼자서 한 3인분 하고 있어. 아니 궁 아끼지 말고 써버리세요. 말해주잖아요 지금. 우리 메르시도 말해주잖아요. 아나 궁 아끼지 말라고. 아 솔저하고 메르시가 듀오네. 솔저 메르시가 잘해주더만 보니까 둘 다 마이크 이 두 명이서만 마이크 쓰면서 지금 오더하고 상황 판단 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잖아요. 저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오더를 따라야 되는데. 로드한테 바로 써버리면 될 것 같은데 보이자마자. 아 피가 너무 늘어 로드가. 안돼 이 지금 오케이. 아 이거 힐벤 맞았다. 안돼 어쩔 수 없다 뺐다 가면 돼. 어? 붙어봐. 메르시 궁 있나?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요. 라인이 반패 들고 버텨요. 뭐 하지 말고 반패 들고 버텨봐요. 뒤에 좀 봐줘. 오케이. 와 이거를 막아? 진짜 팀원들 잘한다. 화물 바나니하고 라인이 화물 1m에요. 화물에 붙어야 돼. 지금 메르시에게 붙으면은 못 살아요 제가. 아하 화물이 붙어주지 메이하고 라인이. 메르시 저분도 잘해주거든요. 생조 엄청 잘하고. 부활을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자꾸 두 분이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메르시가 화물 커버하려고 붙다가 죽어요. 계속 지금 반복이에요. 적당히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기면은 바로 전진란 잡아버리니까 피 없어서 빠지고 그러다가 힐 주로 나갔다가 계속 파라가 저를 봐요. 파르시라서 두 방이면 붙거든요 제가. 파르시 올라왔다. 오케이 그렇지. 파르시 존나 세다 진짜. 아 나 이런 말 잘하는데. 와 개념이 없네 파르시 데미지가. 솔저 궁 썼다. 우리 팀 솔저 궁 썼다. 진짜 솔저 한 번 궁 쓸 때마다 기본 두 명은 때려 눕히네. 메르시가 케어도 잘해주고
우리 팀 솔루션 딜 넣을 거 다 하고 생존할 거 다 하고 혼자서 진짜. 대신 천천히 빠지면 돼요. 라인님 힐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바르시래요. 일단 아나님 포지션이 너무 계속 아래만 계신데 이거 2층 자리 잡으면 되는데 왜 계속 아래 계셔? 2층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마트 자체는 유리하니까. 굳이 아나가 지금 밑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밑에 계속 내려가 계시네. 뒤쪽으로 리퍼, 뒤에 리퍼. 지금 뒤에 리퍼 온다는 솔저 콜 해줬죠? 그림자 변경함. 뒤에 리퍼 콜까지 해줬어. 2층. 뭐 들었죠? 거긴 떨어져 그냥. 이거 콜 해줬는데. 우리 혁우 쪽으로 변경함. 뒤쪽으로 리퍼 뒤에. 보세요, 우리 솔저가 지금 우리 호구 쪽에 있는데 있다고 했잖아요. 호구 2층에 있는 거 봤죠? 호구 쪽에 있다고. 변경함. 보세요, 그림자 변경 한테 했고. 위치 변경. 우리 호구 쪽. 호구 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2층에 있는 거라고 확인했으면 2층 있을 거라는 지금 일단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이쪽 1층 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호구는 떨어져 그냥. 바로 낙궁 박잖아요. 빨리 쓰니까 라인님 싸워봐요 그냥. 빨리 쓰니까 오케이. 아 방벽 빙벽 빙벽 오. 야 우리 빙벽이 불 뻔했어. 파라 꽃에다 날라가는데 앞에 방벽 빙벽이. 아, 대박이다 이거. 아 레이님 빙벽을 미리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겠네. 파라 같이 봐줘. 옆에 리퍼 리퍼 리퍼. 아나 이 포지셔닝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은 너무 낮은 곳에 항상 있고 그 둘째 치더라도 스킬 활용하는 것도 일단은 수류탄은 상황에 맞게 쓰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막 쓴다고 봐야 되고요. 그냥 평타 쓰듯이 지금 그냥 수류탄을 쓰시거든요. 너무 나가지 마시고 수면침도 제대로 맞은 경우가 없고. 아까 위험한데 메인이 한번 나가주세요. 메인이 붙어줘요. 저런 거 수면침 날려야지. 이거 수면침 먼저 날리는 날린 바 판단했어야죠. 너무 나가지 마요. 파라는 궁을 쓰면 파라는 궁을 쓰면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상대에는 그냥 바로 수면침 날린 맞거든요. 자리야 케어해 주는 거 아니면? 킬러가 비줘야 돼 계속 화물을. 아까 똑같은 거 계속 하는데. 궁도 안 쓰시고. 아 이거 조금만 잘해주셔도 진짜 강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저 이분 듀오 두 명이 캐리하고 있는 게임인데 완전 이거를 이까지 끌고 온다는 거는 와. 이기죠. 이 판 못 이기면 진짜 점수 훅 떨어질 텐데 왜냐면 우리 팀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 잡아준 큐라서 꼭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큐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길 수밖에 없는 큐야. 기본만 하면 뒤로 빠지자. 지금 2티어 실력대로 수준만 했어도 이건 걍 이기는 게임인데 이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다리 한번 막아야 되는데 이제 팔 앞에 다리 한번 막자 붙어가지고. 솔자님 팔아봐. 지금 우리 매크리가 오더도 다 해주잖아요. 붙어야 돼. 매크리 막아야 돼. 매크리 뭐 하고 저 메르시 두 명 듀오가 메이 DMA 있는 거 말했죠? DMA 나이스. 일단은 맥크리님이 잘라졌고. 여기서 한 번만 하면 참 따라오면 안 되는 나를. 아 여기서 점을 시키면 출시 끝이라서. 파라 왜 있는 거 확인됐고 파라 궁 있을 거예요. 이거 파라 재울 준비해야 돼요. 수면 침 아끼고. 파라 씨한테 물렸어요. 파라 있는 위치 확인하고 수면 칩들 준비해야 돼.
파라 100방 궁 쓸 거거든요. 자리아 궁에다가 파라 궁 들어올 확률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무조건 막아야 돼. 지금 들어가서 이제 코너 돌 때 여기 다리에서 막아야 돼. 다리에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붙어야 돼요, 생커님들. 아, 지금. 내가 붙을게. 메리시 팀이다 그냥. 생커 알아서 해요. 메리시 붙을게요. 저거 스매치. 아! 아! 빗나갔어. 뽕! 그냥 궁 써야 돼. 아. 아, 써야 돼. 궁 써야 돼. 딜러한테 쓰든지 아무한테나 일단 써야 돼. 아, 일단은 막은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거 아나님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판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아나라는 영웅 솔직히 루시오가 힐 켜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하는 거 없거든요. 차라리 루시오 하셔서 힐 키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쓰실 거면. 미쳤네. 진짜 메르시하고 맥키 저 듀오 두 명에서 브리핑 오더 다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데도. 와 진짜 너무 아프다. 플레이가 이러면. 네, 그냥 그래도 떠오르는 게 계속 오르락 끌어보죠 하나씩. 힐 메달이 없었어요? 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버그 때문에 메달 안 떠요. 메달이 없을 리는 없어. 왜냐면 힐 할 수 있는 캐릭터 힐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물론 솔저 위치가 지금 딜러 2명 받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메달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못해도 은메달은 있을 거예요. 근데 금메달을 받아야 정상인데 금메달 받는 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공격 쪽으로 운영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공격 쪽 운영도 잘해주는 거 아니라서 이건 힐금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이제부터 추가 시간이니까 화물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메르시는 우리 팀 메르시는 브리핑 오드 브리핑 오더 다 하면서 자기 할 것까지 다 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 마이크 안 쓰시는 상황에서 아나만 플레이하시고 거기다가 상대 팀한테 포커싱을 받는 상황도 아닌데 기본적인 플레이 자체가 1인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나가 전혀 물리지를 않거든요. 아까 처음 공격할 때 가끔 조금 겐지 문거 빼고는 그 다음에 상대 팩도 바꿔가지고 아예 아나를 때리지를 않아요. 아나가 진짜 프리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수면치 막 쓰시는데 아... 양측 모드... 아... 수면치 쓰시면 안 됐는데 그 우리 파라님 우리 봉솔저 같은 게 떠는데요. 한데 그 빠졌으니까. 전쟁 지금 조금 약간씩 지금 이렇게 무빙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제대로 움직이는 방향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 무빙 치는 것만 봐도 대충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오는데 이 지금 움직이는 포지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위험한 포지션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만 잘하면 그냥 포커싱 당해서 죽는 자리를 너무 많이 가요. 와 그냥 망치 맞을 자리 계속 있잖아. 우팀 라인 왼쪽에 있는 상태고 상대 라인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망치 다행이다. 망치 한 번도 안 누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나가 상대 망치 막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화물 붙어야 돼. 화물 추가 시간. 라인님 오실 때까지 좀만 기다리자. 제일 너무 너무 가지 말고 궁 아껴야 돼 지금. 이거 솔저 해줘야죠. 솔저 해줘야죠. 아 죽지 않더라도 물려서 끝날 수도 있어요. 화물. 디바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수면 치면 쿨 돌 때마다 그냥 막 쓰시죠 계속. 상대 안 보고 상대 누구 제어 잘 될지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맞아라고 던지셔. 그냥 쿨 돌면 수리탄도 그렇고. 이거 뽕 줘야죠? 지금 뽕 줘야 돼.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상대 뒤에 라인, 상대 라인, 라인. 어, 지금 뽕 줘야 돼. 나 죽을 것 같은 거 어쩔 수 없어. 아. 붙어야 돼요. 뒤에 틀이 있어. 카메라 붙어요. 잡아, 트리스 잡아버려, 트리스. 둘. 오는 것만 하나씩 잡죠, 오는 것만. 제가 급해가지고 막 하나씩 올 테니까 오는 거 하나씩 잡죠. 저 너무 앞에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붙은 것만 쳐보죠, 붙은 것만. 탭을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시는 거지. 우리 팀 궁 상태 확인하려고 탭을 누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습관 때문에 탭을 누르시는 거지. 우리 팀 궁극기 확인하려고 누르는 건 아닌 것 같아. 탭을. 탭을 누르는 거 우리 팀 궁 상태 확인하려고 누르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누르시거든요. 하물 흑보. 탭을. 힐은이잖아요. 힐은이잖아요. 그때 딜량이 높은 것도 아니야. 딜량 4000밖에 안 돼요. 데스가 14 됐어요. 1호 재훈적 4명 나노강아지 도움이 오면 우리 팀 솔저가 있는데 나노강아지 도움이 오면 굿 하물 흑보 아나 잘하시는 분들 영상 한 번은 보시고 하셔야겠는데 이거 아나 메인으로 쓰실 거라면 이거는 아나 잘하시는 분들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아나 포지션도 못 잡으시고 수면침, 수류탄, 궁극기 다 안 돼요. 그렇다고 에임이 좋아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다 때려 눕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힐을 상황에 맞게 잘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나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실버급이에요. 아니 실버 브론즈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절대 플래티넘급 아나는 아니에요. 이거 이 판도 쉽게 이기는 판이었는데 지금 이까지 끌고 온 거면 우리 팀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브리핑 오더 실력 다 좋은 팀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기는 거는 1인분이 아니고 그냥 못하셨거든요. 차라리 아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나를 하실 거면 아나 잘하시는 분들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라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문제예요. 전체 그냥 아나 하시는 거 전체가 다 문제예요.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잘하시는 분들 영상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